노무현 정부 시절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했던 박기영 교수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되자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과학계도 반발합니다. 정수현 기자입니다. 8년 동안 돌고 돌아 야당은 한 목소리로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황우석 고양이에게 과학기술의 미래라는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정 촛불 민심에 따라 적폐 청산과 혁신하려고 하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학기술계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공연구노동조합은 국가 R&D 체제를 개혁해야 할 혁신본부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사람을 임명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본부장은 지난 2004년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당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논문에 기여하지 않고도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황 전 교수로부터 연구비 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박 본부장은 청와대 보좌관에서 물러났습니다. 과학 분야의 진정한 혁신과 변화를 도모할 적임자 찾기가 그렇게도 힘이 듭니까?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선 과거의 인적 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사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